나는 익산에서 제일 가는 짱이야, 짱. 그래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때려? 없어. 완전히 돌았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저렇게 멍청한 어린이가 되면 안 돼. 얘들아, 천국이 있니 없니? 있어. 얘들도 완전히 돌았구만.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에이, 애들이 너무 멀리 앉아 있어가지고 침을 맞출 수가 없네. 어? 뭐 선생님? 어. 교회 선생님? 어우, 귀도 크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콧구멍도 크다. 아이고,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자꾸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응? 오늘 여기다 또 구덩이를 파놨잖아. 지난번에도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신발에서 똥냄새가 났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똥냄새가 충만했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못된 짓만 하는 거야? 오늘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어린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 동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숨었어요? 네. 아, 내가 잡아야지. 하나, 둘, 셋! 없잖아. 어디 갔어? 어, 위에? 언제? 어, 옆에? 어, 어디? 위에! 아, 참, 아무리 봐도 없는데. 위에? 나, 나와봐. 어, 왜 그러세요?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이 부천초등학교에서 제일 가는 짱이에요. 제일 가는 말썽꾸러기 두통이로구나. 말썽꾸러기 아니에요. 짱이에요. 일짱. 아, 일짱이고 이짱이고 필요 없어. 너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려고 그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공동묘지요.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알 건 다 아는 나이라고요. 그래,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 짜장면이요. 아니, 뭔 짜장면이 있어? 오늘 아침에 짜장면 먹었어요.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두 손 한번 와봐,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 그리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팍! 아저씨! 어우, 머리야, 어우. 엉머리야. 아저씨! 어, 너 괜찮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완전 돌머리로 오나. 자, 이쪽으로. 자, 두 손 와. 예.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요렇게. 야, 그게 아니고 요렇게. 자,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어, 왜요? 따라했잖아요. 하나님의 아저씨야?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모두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형님. 아, 뭐야. 아, 우리가 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형님이죠. 아, 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식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는 게.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달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마음을 부를 거야. 우리 어린이들이 도와줘야 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두통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시작. 하나.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진뻥이야, 뻥. 내가 죽을 줄 알아? 우리 친구. 욕심마귀야. 뭐 욕심마귀? 넌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하고 매일 욕심만 부렸지.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빨리 꺼져 이 돼지야. 너 일로 와봐. 왜? 야. 날 너로 함부로 나가라고? 나가! 나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 자식이.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못 나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 거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가! 내 마음속에 욕심나게. 이제 보니까 내가 매일같이 도둑질하고 욕심 부렸던 것이 내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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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번에. 친구들을 때려주고 화를 내고 동생을 삼합해고 매일 화만 내고 싸웠지.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빨리 꺼져! 빨리 꺼지라고! 어디서 꺼지긴 어디 꺼져.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기 온 어린이들도 싸움 잘하지요. 이게 뭐가 아니야. 난 알고 있어. 빨리 꺼져! 꺼져! 꺼지기 뻔히 꺼져. 뻔히 꺼져. 이봐. 안 돼! 안 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 맨날 신경질 부리고 싸움하는 게 바로 저 혼인 같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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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누구야? 누구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욕하는 마귀? 나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욕하고 쌍소리를 했지.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지? 그게 무슨 욕이야, 미친놈아? 미친놈.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그랬지? 빨리 꺼져, 똥꼬야. 똥꼬.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난 좋아.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아니야! 내 마음속에
왜 저런 이상한 놈들만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번에 좀 보시죠. 거짓말? 그래!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엄마한테도 거짓말! 선생님한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에요! 난 거짓말 안 해! 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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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아우, 꺼져! 빠지지 마! 지옥 안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지? 선생님! 선생님! 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뭘? 난 천국 가고 싶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이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알았어? 예!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예. 자, 두 손 모으고. 예. 고개 숙여. 예. 따라서 해. 하나님.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마귀가 많아요. 마귀가 많아요.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두통이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두통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두통아,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난 죄가 많아요. 내 몸속에 마귀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예. 너의 마음속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마귀들은
두통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날마다 욕심부리지 하고 두둑질하게 하던 모든 마귀도 그리고 맨날 쌈소리하고 욕하고 친구들을 욕하게 했던 마귀도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던 거짓말하는 마귀도 두통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 마귀들은 더 이상 두통의 마음속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졌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교회도 잘 나가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